기다리고
짚어드릴 겁니다. 여기에서 오늘 밤, 여기서 밤은 그냥 지나가면서 툭 건드려만 주는 거예요. 오늘의 눈을 한 박자를 아주 여유있게 살짝 끌어주는 거예요. 오늘 밤 내 가슴, 오늘 밤 내 가슴, 시작! 오늘 밤 내 가슴, 다시 시작! 내 가슴 적시는 시작 내 가슴 적시는 힘이야 추억 기억 시작 힘이야 추억 기억 셋 넷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고통이었나 나가 한 박자잖아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한번 바로 잡았잖아 그렇죠? 행복이었나 시작 행복이었나 다시 시작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네.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 가슴은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뒤에 쉼표 우리 쉼표가 있잖아요 악보에는 그리고 기계에도 쉼표가 있어요. 근데 가슴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쉼표가 없이 그냥 이를 흔들어서 반음을 갖고 올렸더라고요. 네?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 시작!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 다시 시작!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 오늘 밤 내 가슴 시작!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추억이여 시작 추억이여 셋 넷 행복이었나 에 고통이었나 에 한 번쯤 사랑이었나 셋 넷 누구나 한 번쯤은 다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도움인데 쯤만 반응을 치고 올라갔어 누구나 한 번쯤은 시작 누구나 한 번쯤은 헤이 간직해 보고 싶은 간직해 보까지 같은 의미야 그리고 고가 올라갔어 간직해 보고 싶은 시작 간직해 보고 싶 다시 시작 간직해 보고 싶은 헤이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 이었나 자, 처음부터, 자, 한번 가볼게요.
높아서 못합니다. 어떤 분이 선생님한테 안 된다고 하니까 굳이 원키를 도전하더니 중간에 마이크를 내려놨어요. 도저히 높아서 못합니다. 키라는 것은 고음을 풍성하게 완성할 수 있을 때 그 노래가 좋은 최상의 노래로 치기 때문에 고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고음을 치는데 막 여기 막 목에 그냥 지렁이 눈마리가 막 격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다 예, 몸 망가집니다. 여자 키에서 몇 번 내리냐면 두 번. 오케이? 몇 번? 두 번. 아까 최은숙 어머니 선생님 두 번 내려드린 거예요. 예, 그것이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. 키만 잘 맞춰도 여러분 노래는 50% 따고 들어갑니다. 그래요. 자, 분위기 좀 바꿔.